안녕하세요. 제주시청 공보실 이선희 수어통역사입니다. 오늘의 문장은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어요 입니다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어요. 이 수어는 가정, 집안이라는 뜻이고 이 수어는 일, 근무, 노동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두 단어를 결합하여 집안일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일이라는 수어가 일을 하다 라는 의미도 포함이기 때문에 뭐뭐 하느라 라는 수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. 다음으로 이 수어는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. 이때 표정 변화가 없다면 상대방이 볼땐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겠죠? 그럼 힘든 표정을 잘 담아서 오늘 문장을 같이 수어로 해볼까요? 집안 일을 하느라 힘들어요. 오늘 수어 직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